화장실 슬리퍼 샤워할 때 신으십니까? 저는 신지만 안 신는 분들도 계시다고요. 슬리퍼에 대한 뜨거운 논쟁, 뉴스페이스 자취남 유튜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페이스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자취남 기자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샤워할 때 슬리퍼를 신고 하는가, 안 신고 하는가입니다.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저는 당연히 슬리퍼를 안 신고 한다가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꽤나 박빙의 이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. 댓글들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슬리퍼를 안 신으면 더러울 수 있다, 미끄럼을 방지해야 된다,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들어와 주시겠습니까? 이렇게 인사하면 되나요? 네. 안녕하세요. 이쪽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만 문을 닫으면 저희 느낌이 과학을 또 대중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8년, 9년 이렇게 방송활동하면서 네. 다양한 뭐 촬영 환경을 가봤는데 혼자 사는 남자 집에 화장실에서 샤워 부스 안에서 이렇게 남자 둘이서 이렇게 브로맨스인지 네.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는 샤워할 때 네. 그 슬리퍼를 안 신고 하거든요. 네. 그러면은 뭔가 슬리퍼 신고 하면 발은 어떻게 닦지? 이런 생각인데 네. 혹시 샤워하실 때 슬리퍼 신고 하시나요? 일단 저는 안 신고 하고요. 안 신고 네. 하시는군요. 샤워할 때 슬리퍼를 신으신다는 분들이 네. 굉장히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. 안 신는 분들은 네. 댓글이 별로 없거든요. 네. 근데 신으신다는 분들은 댓글이 엄청 많아요. 왜 신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많은 의견이 네. 화장실 더럽다. 이거는 조금 과학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화장실이 만약에 더럽다, 그 슬리퍼는 안 더러울까요? 오, 그나마 화장실이 슬리퍼보다는 세균이 좀 덜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노출이 돼 있잖아요, 이 바닥 자체가. 네네네. 사실 세균이 제일 싫어하는 경우는 습한 거에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? 건조한 네. 거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쪽 내부는 이 건조한 환경을 만들기 좀 힘들거든요. 네. 밑바닥을 보면 이게 틈사이라던가 홈사이라던가 그런 곳은 이렇게 닫혀있기 때문에 이게 통풍이 안 돼요. 그러면 같은 환경이고 같은 화장실 내에 있을 때는 바닥보다는 오히려 슬리퍼에 곰팡이나 세균들이 자랄 확률이 높은 거죠. 그러면 슬리퍼를 내가 화장실에서 쓸 용을 화장실 바깥에다가 놓고 보관하고 들어갈 때마다 씻는다 라고 하면 조금 깨끗할 수 있는 거. 저의 이제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이 MBTI로 갈리지 않을까. 거기까지 간다고요? 네. 네네. 저 피가 완전 피거든요. 네네. 그 세균을 안 키우기 위해서 슬리퍼를 굳이 신고 벗고 나서 다시 화장실 바깥쪽에 세워놓는다? 저는 안 하거든요. 근데 정말 죄송한데 네. 그 MBTI가 과학적으로 조금 뭔가 있는 건가요? 사실 이게 과학으로 완벽하게 이제 그게 된 건 아니에요. 네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사과학이나 비과학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경향성이 있어요.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 의견이 네. 슬리퍼를 신으면은 덜 미끄러워서 안전하다라는 네. 의견이 꽤나 많았습니다. 네. 이거는 조금 과학적으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미끄러지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리퍼를 신는 분들이 많고 그게 맞거든요. 실제로 슬리퍼를 신으면 조금 덜 미끄럽습니까?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그것도 이제 슬바슬 같아요, 슬바슬. 슬리퍼 바이 슬리퍼다? 네, 슬리퍼 바이 슬리퍼다. 네, 네. 사실 이 미끄럼 방지용 욕실 슬리퍼를 보면요 굉장히 무늬가 이쪽에 많고 이 마찰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거지 모든 슬리퍼가 이제 방지해준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미끄러운 이유가 물때 끼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화장실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왜냐하면 화장실은 잘못이 아니에요. 뉴스에서 보면은 네. 제일 깨끗한 게 변기거든요. 많이 나오죠? 많이 나오죠? 변기는 사실은 동네북이네요. 끊어놓고 자도 돼요. 제일 깨끗해요, 세상에서. 아. 화장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세균들이나 곰팡이가 잘 자라는 환경을 막아주자. 그게 이제 통풍이 잘 되는 환경. 팬 있잖아요. 네네. 그걸 항상 켜주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문을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. 내가 좀 귀찮다 그러면은 사실 세균이랑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 이 모든 병원균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향이 있거든요. 단돈 1,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. 락스? 그렇죠. 아~ 락스 그것도 1,000원이면 1리터짜리 사는데 네. 그거 뿌릴 필요 없어요. 분무기에 넣고 이렇게 뿌리시면요 이게 분사돼서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칠 수 있어요. 100대1로 희석해서 물로 쫙 뿌리면은 네. 100번을 쓸 수 있고요. 안전을 위해서라면 슬리퍼를 신는 거는 괜찮지만 세균 때문이라면은 화장실 관리를 잘하자. 훌륭한 분을 내시고 샤워실에서 슬리퍼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. 네, 저희는 하던 거 마저 고생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자취남 기자였습니다.